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신덕입니다. 오늘 한번 샘표라는 우량주랑 SNS를 볼 건데, 우선 둘다 차트적으로는 뭐 바닥권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볼건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월봉으로 보면은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는 주식이죠. 이러한 박스권의 주식이고, 지금 상단은 계속 두드리는 것 같아요. 두드리는 것 같고, 거량도 괜찮고, 거량도 많이 터지고 있어요. 차트적인 부분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바닥인 주식이고, 우선 뭐 회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차피 뭐 대기업이라 회사는 좋겠지만, 뭐 신제품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딸기차 뭐 이런 거뭐 계속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이벤트, 뭐 질런 럭키박스도 뭐 한정 판매하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간장도 샘표 간장 유명하죠. 우선은 뭐 차트적으로도 괜찮고 뭐 재무도 괜찮고 뭐 딱히 볼게 없을 것 같아요. 우량주라 그냥 음봉마다 모아가면 될것 같아요. 음봉이 좀 많이 뜨는데 음봉마다 사가지고 그냥 분할 매수 사면 될것 같아요. 월봉상 우상향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진 않았어요. 돌파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 박스권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죠. 뭐 월봉상 보더라도 뭐 박스권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주식이고 이런 거는 코로나 때 이벤트 이것도 이벤트 뭐가 있었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야금야금 우상향 할것 같아요. 음봉마다 모으면 될것 같아요. 하단에서 음봉마다 네, 모아가면 될것 같아요. 뭐 재무적인 부분은 뭐안 봐도 한번 볼까요? 뭐 대기업들은 뭐 돈이 많죠. 뭐이 정도면 뭐 장태도 돼요. 이런 거는 바닥권에 현금이 6,000% 6,000%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장태도 괜찮고 부채도 30%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매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영업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 딱히 볼게 없어요. 그냥 좋은 회사고 배당 주고 우상향하고 있고 그냥 야금야금 음봉마다 모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SNA 종목인데 얘도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지금 이러한 박스권이 생겼어요. 월봉상 이런 박스권이 생겼고 이것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뭐한게 없어요. 한게 없이 계속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다가 지금 타점이 올려놨어요. 지금 위에 매물대가 있는데 이걸 돌파하면은 시세를 내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속 횡보하면서 좀 시간을 끌 수도 있고 근데 우선 타점이 있기 때문에 손해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거는 뭐 손해볼 구간이 없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갇혀있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그때부터 뭐 50% 60%씩 먹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상한가 한 방씩 나오겠죠. 한 방, 두 방씩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농사매매로 담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는 뭐 나쁘지 않죠. 유보율 800%, 부채 뭐 나쁘지 않아요. 180%, 뭐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뭐 네트워크 구축하고 막 그런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엑스넷 같이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은 1200억 정도 되고요. 뭐 보니까 뭐 네트워크 관련 쪽이라던가 뭐 4차 산업이라는 관련 있나 봐요.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뭐, 광원랜드랑도 엮여 있고, 뭐, 비대면, 원격진료 유형도 엮여 있고, 뭐, 회사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방향성은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식품도 괜찮고, 이렇게 네트워크 관련주도 괜찮고, 우선 4차 산업이랑 뭐, 원격진료는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카지노도 수혜 받을 것 같으니까, 매출이 증가하겠죠. 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바닥권의 주식 때문에 한번, 야금야금 음봉마다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